손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. 이닛 돼 있고, 뱅크 어카운트 이닛 하면 밑에 하나 또 만들어졌고, 그죠? 그리고 날짜도 마찬가지. 뭔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바꿔서 게 하면은 밑에다 계속 나왔죠.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에너지 어카운트인지 뱅크 어카운트인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. 따라서 앞에다가 뱅크 어카운트면 뱅크 어카운트, 에너지면 에너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. 그죠? 그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보시면은 요 위에 메뉴에 이 부분 있잖아요. 모든 파일에 그 링크된 아마 이요 쉘이 다 있을 거예요. 요걸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클릭 나와 있죠. 커맨드 클릭이고 PC의 경우는 뭘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 클릭하면은 그 화면이 열립니다. 열리면서 여기 이 화면이 연결될 거예요. 그래서 밑에다가 어디 있나요? 여기가 딱 여기 스페이스웹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어요. 그래서 여기 이 셀에 연결됩니다. 그래서 다른 코드들은 다른 또 셀에 이렇게 다 연결될 겁니다. 각각의 펑션에 다 연결해가면서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여기서 to do라고 항목이 있죠, 위에. 이 to do 항목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내용, 그죠? 그러니까 아직 미완의 부분들을 여기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넓게 잡을까요?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될게 방금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해야 되겠죠. 디스플레이 더 타이틀 오버 이치 필드 온 스크린, 그죠? 화면에 각 필드의 타이틀이 표시되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또한 가지 용어입니다, 그죠? 그러면 이제 날짜, 에너지면 에너지, 뱅크면 뱅크, 그리고 기타 항목들 각각 밑에 필드에 땅땅땅땅땅 표시되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. 요게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녹화를 하면서 요 수업에 따라하는데 필요한 다른 강의들도 계속 업로드할 거예요. 그 사이클JS라든가 기타 필요한 그러한 코스들 과목들을 별도의 그러니까 지금 OP 코딩이잖아요. OP 코딩 외에 다른 코스 이름으로 해서 계속 업로드할 테니까 그걸 참고하면서 같이 저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